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뜯기 영상을 하려고 해요. 바로 짜잔! 제가 스타벅스에 갔다가 이걸 다 사왔습니다. 컵 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뿐인데 왠지 그 라인을 다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오늘은 스타벅스 새로운 MD 뜯기 영상과 팬분이 이렇게 택배 상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타벅스 컵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얘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스타벅스부터 한 개씩 뜯어볼게요. 아 진짜 많아. 근데 사실 4개인가 5개밖에 안 샀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이거부터. 오! 이거였다.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짜잔! 어.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 이틀 전에 나왔던 엘마 모던 화이트 텀블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저는 음료수를 그렇게 막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에요. 카페에 가도 그란데 사이즈를 먹어본 적이 없고 거의 톨 사이즈를 마셔요. 근데 이거는 355ml 약간 톨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로,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큰 거에 담아 먹기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아쉬운 사이즈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디자인이 아이보리랑 화이트랑 이렇게 은박 들어가서 너무 세련되게 나왔어요. 가격은 좀 비싼데 사고 싶게 만들어. 근데 텀블러는 무료 쿠폰 주니까 약간 이득이야. 이거 사면은 공짜로 음료수 먹을 수 있는 쿠폰 주거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던 텀블러고, 이걸 살려다가 옆에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던 이거는 피오나 핑크 워터 보틀. 제가 또 핑크 덕분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 스타벅스 플라스틱 보틀? 텀블러? 그거 있거든요? 근데 잘 쓰지도 않아 사실 집에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잖아. 귀여운 뚜껑과 옆에 달려있는 빨대, 그리고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두 개를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그 하얀색 라인이랑 같은 라인의 머그를 두 개 샀어요. 한 개는 선물용으로 사고 한 개는 제가 쓸 용으로 샀는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딱 머그잔 같죠? 일단 얘부터 짜잔! 이렇게 뽁뽁이로 예쁘게 잘 싸주셨네요. 짜잔! 이름은 모던 머그고 아까 그거 355ml랑 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딱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샀는데 좀 작게 느껴지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바깥에는 무광? 무광인데 약간 은각 들어가서 예쁜 하얀색이고 안에는 또 유광. 그래서 이렇게 쓰기 좋게. 근데 디자인이 너무나 예뻐. 안에는 유광. 이거는 11,000원.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이뻐서 사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 머그였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아마 좀 더 긴 머그였던 것 같은데 얘는 선물용으로 샀는데 아, 꽉 차있어. 짜잔! 짜잔! 얘는 큰 버전 모던 머그 473ml? 약간 그란데 사이즈 넣기 좋은 큰 사이즈의 따뜻한 커피 담기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은 완전 세련된 그냥 올 화이트에 바깥에는 똑같이 무광, 그리고 로고만 이렇게 은광으로 들어가 있고 안에는 유광인,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앞에는 이런 디자인. 텀블러, 화이트 머그 작은 거, 화이트 머그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을 샀는데, 사실 이거 보온병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온병은 제가 잘 안 써서 안 샀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 38,000원이었나? 그것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딴 거 사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그거는 사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 스타벅스 컵인데요. 얘는 아까 그 화이트 라인은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짜잔! 이거는 유리컵이에요. 이게 이름은 헤리티지 싱글월 글라스 355ml.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다 딱 이런 사이즈네요. 355ml 정도의 사이즈고 가격은 12,000원. 여기가 약간 쇠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여름에 차가운 음료수 이렇게 얼음 동동 띄어서 쓰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컵. 너무나 예뻐. 산 거 다 만족스럽습니다. 텀블러랑 머그랑 유리잔 딱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벅스에서 산
요즘 산 MD들을 뜯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택배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택배 짜잔! 이거는 제 팬분이 편집샵 같은 거를 여셨다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길래 되게 장문의 메일을 써서 제가 되게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겠다고 그리고 소개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네, 답변을 드렸고 그 편집샵 이름은 궤도 고등어라고 하네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 개씩 꺼내서 뭔지 자세히 보도록 해볼까요? 귀엽게 여러 가지 넣어주셨어요. 여기 귀여운 이런 디즈니 모양 펜이랑 미키 모양 포스트잇. 약간 문구류, 제가 또 문구류를 좋아하잖아요. 두 가지. 이거는 제 필통에 넣고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토이스토리 마스킹 테이프예요. 예쁘다. 이렇게 귀여운 토이스토리 마스킹 테이프 뜯어보니까 더 예쁘네. 여기 약간 애기가 그림 그린 것 같이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토이스토리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에 짜잔! 취향 저격. 이거는 세일러문 타블렛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됐다! 귀여워. 짜잔! 존귀. 이렇게 생겼고 안에를 열면 귀여워!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사탕을 꺼냈는데 사탕이 안 들어있네요. 사탕은 별도 구매. 이거는 약간 케이스. 이 포하게 해주는 그런 민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귀여운 타블렛 모양 보관함. 그다음에 이렇게 초커가 두 개 들어있어요. 되게 귀엽다. 이거 한 개는 하트 모양, 한 개는 하트의 가운데 진주 모양. 한 개씩 매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트 모양부터 이렇게 입술 색이랑 잘 어울린다. 근데 내가 목걸이를 되게 못해. 세리 언니 목걸이 좀 해줘. 이 정도 괜찮아? 안 졸려? 잘하는데? 예쁘다! 오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진주 목걸이 모양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거 떼주세요. 부탁해요. 됐다. 조금 쫄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옷이랑 또 잘 어울리네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나? 아까는 입술이랑 잘 어울렸고 이거는 또 옷이랑 잘 어울려. 오늘은 이걸 끼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코까지 뜯어봤고 다음은 이거는 에스더 러브유. 제가 또 이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슬리퍼를 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에스더 러브유 모양인데 뭔지 모르겠네.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어머머머. 이거는 열쇠고리네요. 딴딴한 인형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는 요로크롬 열쇠고리가 달려서 이렇게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장식해놔도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여운 에스더 러브유 열쇠고리 인형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랑 제가 좋아하는 곤약 젤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곤약 젤리를 먹으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있고 맛있어. 다 뜯어봤습니다. 스타벅스 컵이랑 팬분이 보내주신 택배 박스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놀러오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